안녕하세요. 게임볼TV입니다. 오늘은 EA 레드우드 스튜디오에서 출시한 신작 모바일 게임 커맨드 앤 컨커 라이벌을 플레이해보고 리뷰 남겨드립니다. 먼저 커맨드 앤 컨커는 1995년 출시하여 300만 장 이상 팔리며 그 당시 워크래프트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RTS 장르의 전설적인 게임입니다. 커맨드 앤 컨커는 테러단체 노드와 지구방위군 GDI 이렇게 두 진영의 대결 구조이며 이번 모바일에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두 가지 진영의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폭넓은 전략 전술이 가능합니다. 먼저 커맨드 앤 컨커 라이벌은 시대에 맞게 3D로 제작되었으며 모바일 플랫폼에 맞춰 자칫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RTS 장르를 굉장히 간단하게 간소화시켰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는데 UI 또한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져서 두 판에서 세 판 정도 해보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고 짧은 플레이 타임으로 인해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일반적인 RTS와 마찬가지로 먼저 상대방 기지를 파괴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맵마다 중앙에 두세 개의 중립지역이 존재하는데 두 개 이상 점령 시 상대방 본진에 미사일이 발사되기 때문에 자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미사일 두 방이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의하면서 게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게임의 장점은 엄청난 긴장감과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지만 빌드가 존재하고 실시간이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와 마찬가지로 손빠르기 역시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이 시작되면 누군가는 건물을 짓고 초반 유닛을 뽑는 반면 어떤 유저는 일꾼을 먼저 생산하고 건물을 짓고 바로 장갑차 탱크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빌드에 따라 전략과 변수가 발생하며 초반에 중립지역을 점령했다 해도 미사일 발사 바로 직전에 뺏긴다면 아군의 본진에 미사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점령이 반드시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답게 한 스테이지에서 6종류의 유닛을 편성할 수 있으며 상성에 맞는 유닛들로 구성해야 상대방 유닛에 맞춤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 게임에서는 상성 역시 엄청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에서 아무리 비싸고 강력한 탱크라도 값싼 로켓병에게 굉장히 취약한데 이렇게 가위바위보 싸움이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공격 대상을 별도로 지정하면 조금 더 유리하게 전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을 중립지역 칸에 못 오도록 무빙을 하거나 후퇴, 우회 전략도 전술적으로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겉으론 간단해 보이나 클래시 로얄 같은 TCG 장르보다 훨씬 디테일한 부분들이 스노우볼을 굴려 승패까지 연결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의 방식은 랭크 시스템으로 리그 초반 승점은 18점, 연승 시 36점이며 패배로 인한 실점은 마이너스 4점으로 랭크를 올리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랭크를 올리기 어렵지 않았으며 리그마다 핵과금 유저와 무과금 유저의 양민학살을 막기 위한 유닛 레벨 차이에 대한 고정값이 적용되어 페이투윈을 어느 정도 막으려는 시스템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유닛 레벨의 차이가 클 경우 밸런스 붕괴를 느낄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아쉬운 부분은 원작과 다르게 싱글 캠페인 모드가 없다는 점입니다. 명성이 높은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빼고 오로지 대전 방식으로만 제작한 건 팬 입장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작을 모바일에 맞춰 충실히 구현한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임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